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재마입니다. 오늘은 코딩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딩 교육은 영어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요새 많은 영어 학원들이나 학원들에서 코딩 교육을 채택해서 과정에 포함시키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코딩 교육은 왜 시켜야 하며 이것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코딩 중요하대, 하대, 미래 교육에서 코딩은 너무 중요하대. 그래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대. 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코딩은 일단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국어, 영어,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중국어 수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요새 많이들 진행하고 계신데요. 코딩은 그런 언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전자기기와 또는 로봇과의 수행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라는 게 정말 많은 단어들을 외워야 하고, 표현을 외워야 하고,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데, 이 코딩은 정말 단순한 게몇 가지의 코딩 언어로 우리가 그 로봇을 실행시키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라는 자체가 하나의 그냥 약속임을, 어떤 언어가 더 우세하고가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실행과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 이해력이 생기게 되는 장점이 첫 번째이겠죠.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메타인지적 능력을 찾게 돼요. 저는 코딩 수업에 대한 강의도 요새는 좀 해드리는데, 코딩 수업, 세미나도. 코딩 수업을 할 때는 가능한 이건 뭐고, 이건 뭐야.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설계해야 돼. 라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그게 뭔지 기본적인 툴만 알려주시고, 뭐, 직진,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들 알려주시고, 아이들이 그걸 실행하면서 실패를 거듭하고 반복하면서, 아, 이건 무엇이구나도 알아내고요. 또 이게 왜 실패했는지, 그렇다면 어떤 코딩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시어를 붙여야만 이것들이 움직여내는지를 아이들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을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그건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봤는데 실패를 찾죠. 실패의 원인, 문제를 인지하게 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돼요. 코딩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이 단일하게 있을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가능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 해결 방향 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아이들이 알아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향으로 실행해보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연습. 그게 결국은 메타인지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그걸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실행이 잘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슬프지가 않아요. 게임 같고 로봇을 활용하고 이러다 보니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하지?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적인 부담감이 훨씬 준 상태에서 아이들이 생각, 사고력을 키우게 됩니다. 아, 문제가 뭘까를 찾아내게 되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아이들이 학습이란 무엇인지 좋은 학습적인 습관을 쌓아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학습 습관을 길러나갈 수 있다. 두 번째, 세부적으로는요, thinking 스킬이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인지 능력, 문제 해결 능력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good learning habits. 이것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가져야 되는 좋은 학습적인 습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가는 과정들을 배우는 것이 코딩 자체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시면서도 가끔 학부모님들이 물으시거나 학원에서도 우리가 왜 이것을 채택하고 시행하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지 못할 때는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고 함께 전달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